2021년 6월 2일 오후 11시 59분. 오늘은 수요일이었고 날씨도 되게 좋았다. 해도 쨍쨍했고 오늘은 이제 대한 면역학회 이제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고 이제 첫 강의가 9시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오늘은 이제 9시 이전에 이제 실험실에 도착을 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동안 다 못 보는 그 영상들을 녹화를 하려고 조금 일찍 출발을 했다. 좀 일찍 일어났긴 했는데 이제 뒹굴뒹굴 거리다가 급하게 준비를 해서 실험실에 도착을 했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9시부터 시작하는 강의부터 이제 쭉 듣기로 했었고 들었다기보다는 녹화를 했었고 나중에 보려고 이제 실험도 해야 되고 그것도 녹화해야 되고 해서 약간 오늘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 나에게는 조금 정신이 없는 하루 였던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좀 이 학회 온라인 강의에 이제 불평, 컴플레인을 걸자면 온라인으로는 계속 끊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학회에서는 이제 모든 강의자분들이 에듀케이션 섹션, 이제 교육 섹션 빼고는 전부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서 이게 조금만 이제 버퍼링이라기보다는 렉이라고 봐야 되나? 렉이 계속 걸려서 이게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들리지가 않고 이제 막 이렇게 돼버려서 계속 이게 녹화를 계속 하면서도 이거 나중에 보면 들리겠나 싶은 정도. 그리고 잠깐씩 이제 실험 하다 보면 이제 웨이팅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이제 녹화 중인 그 강의들을 듣고 있으면 많이 거슬리는 정도. 진짜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강의에 대한 Q&A를 남기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다가 또 지금 렉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도 했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서는 뭐 해결책이 없겠구나 싶어서 그냥 그 문의 받는 그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로 바로 보냈다.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렉이 너무 심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없다. 나도 솔직하게 오프라인으로는 가지는 못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했었고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다시 보기 VOD 서비스를 다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또 오프라인 참가자들만 딱 준다고 하긴 뭐 그게 가격이 13만원? 12만원 돈이었고 온라인 강의는 5만원 되고 학생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5만원 가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 상태였어서 진짜 너무 짜증이 났다. 처음에는 내가 노트북이 그렇게 성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노트북 때문인가? 램이 좀 낮아서 동시 처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아마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내용으로 문의를 줬거나 이제 이메일을 날렸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거거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2일차 면역학회 2일차에는 조금이라도 서비스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튼 오늘은 이제 그거를 동시에 하면서 이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제 SDS 젤을 내리고 트랜스퍼를 하고 블락킹을 하고 하는 거는 어제 했었고 오늘은 이 자안티바디 블락킹을 하고 이제 라스라는 장비로 이제 밴드 촬영을 하는 그 작업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좀 깔끔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분들 분도 막왜안 나올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번 실험은 거의 이제 거의 내가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또 괜히 죄송스럽더라. 이게 처음 시작은 마우스 해부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샘플이 그렇게 많이 귀한 상태인 거는 나도 충분히 알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 꼼꼼히 이제 이전부터 들었던 피드백들을 모두 정리한 그런 상태였고 그런 걸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천천히 진행을 했었고 모르는 게 있어 물어보기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아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 뭐 내가 주로 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퍼가 잘못됐나? 혹은 이제 멤브레인을 자를 때 커팅이 잘못됐나? 이제 밴드를 잘라서 잘라버렸나? 없애버렸나?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내가 로딩을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프로테인 양이 SDS 젤을 내릴 때 썼던 로딩 양이 단백질 프로테인 농도가 적어서 그랬을 것이다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배로 늘려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아. 뭐 밴드도 안 보이고 보여도 막 그랬고 막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바로 미리 만들어 놓았던 그 뭐라 해야 되지? 미리 만들어 놓았던 젤이 있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로딩을 했었고 근데 또 로딩을 하는 양이 두 배였어서 가지고 있는 웰 볼륨보다 넘칠랑 말랑하는 상태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모스키토 모스키토 팁이라는 거를 써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아 그거 가지고는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 이게 온 신경이 그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평소 같았으면 일반적인 이 로딩 같았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바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 끝난 시간은 이제 다시 그거부터 해서 트랜스퍼하고 블락킹하고 랩멤브레인 커팅하고 1차 안티 바인딩까지 끝나니까 한 8시 반 되더라. 좀 넘었지. 그래서 아마 내가 금요일날 이제 안암 캠퍼스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내일까지 실험 결과를 어느 정도 만들고 싶으신 것 같기는 한데 될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번에도 멤브레인 커팅을 하면서 한번 찢어 먹었거든. 근데 찢어 먹은 부분이 그래도 다 이제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찢어 먹어서 이제 그거는 그대로 쓸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다. 요즘에는 이제 웨스턴 블랏이나 이제 RNA 프리퍼레이션 등 이제 기본적인 실험을 좀더 주도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들이 계속 안 좋으니까 좀 실험 과정은 손에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1차 안티바인딩을 하고 왔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2차 안티바디 바인딩이랑 이제 라스를 다시 찍으러 가야 되는데, 결과가 어떠려나 잘 모르겠다. 그거 하는 동시에 역시 오늘도 내일도 이제 면역학회 2차 둘째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야 되거든. 녹화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한 강의도 놓치지 말고 쭉 진행을 하는 걸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일도 역시 9시에 가서 미리 이제 강의 녹화 준비를 해야 되는 거를 잊지 말고, 그렇게 내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자. 내일은 제발 라스에서 결과가 좀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요즘에 숨을 쉬는데 계속 좀 숨이 이제 찬 느낌, 숨이 좀 모자라는 느낌, 호흡이 좀 모자라는 느낌이 든다. 지금도 계속 말을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숨을 쉬더라도 끝까지 숨을 못 당기고 내뱉는 느낌이라서, 이게 한 10번 한숨을 쉬면 한번 정도 좀 끝까지 숨을 쉬고 내뱉는 느낌이라서, 이게 처음에는 내가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좀 이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진짜. 이렇게 쉬어도 다 끝까지 숨이 안 쉬어진다. 이거 이유를 모르겠네, 진짜. 체했나 싶어서, 체하면 가끔 이렇거든. 그래서 저녁에 운동하러 가면서 이제 활명수도 사 먹었다. 그래서 두 병을 이제 한병 마시고, 이제 좀 전에 또두 병째를 한꺼번에 마셨는데, 이게 나아지려나 모르겠다. 뭐 따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토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건좀 괜찮았다. 이유를 모르겠네. 여튼 이런 상태다 지금. 죽겠네 진짜. 답답하네. 막 아프고 자시고 하니 답답하네 진짜.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여튼 그렇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보냈고, 내일도 이제 9시까지 가서 녹화 준비를 하고 열심히 또 하도록 합시다. 갑시다. 오늘은 여기서 끝. 2021년 6월 3일 오전 12시 13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